작가님 댁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여기 집부터 했고 저 하우스 있었잖아요. 뒤편으로 뒤편에 아, 체리 농사를 지으셨고 총 3,000평이거든요. 3,000평에 집 제외하고 다 체리 나무를 심으셨는데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다가 지금 안 하시고 계세요. 이렇게 집 입구에요. 너무 좋죠. 안에 들어가 보면 더 놀래요. 네, 고사리 뜯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지금 고사리도 말리고 계시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원주택 이런 거 꿈꾸지 않으세요? 우리는 우리 다육맘들은 다육이를 키우지 않으시더라도 이런 전원주택을 꿈꾸고 사실 거예요. 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수국도 있고요. 자기야 꽃이 지금 지고 있는데 꽃 폈을 때 왔으면 정말 너무 황홀했을 것 같아요. 네, 복숭아나무가 이렇게 있고요. 염자 나무가 있습니다. 요 가운데 있는 아이는 30년이 됐대요. 그래서 꽃이 굉장히 이쁘다고 해서 제가 사진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요. 요 아이가 사연이 있더라고요. 옆집 아저씨 경운기로 쳐가지고 뿌리가 댕강 돼가지고 지금 뿌리 커팅을 해서 꽂아놓은 이제 심어놓으셨거든요. 근데 얘가 매년 꽃을 펴서 그렇게 이쁘다고 합니다. 30년. 아우 목대 한번 보세요. 30년 키웠을 것 같죠. 와 색감 보세요. 색감이 목대 색감이요. 초록색이에요. 이렇게 염자들을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염자가 여기저기 이렇게 많아요. 네, 복이 들어온답니다. 염자가 돈이 들어온답니다. 염자 많이 키우세요. 이렇게 마당에다 놓고 키우는 것도 예쁘죠. 뒤로 보면 이렇게 꽃밭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네,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네, 한번 마당을 더 둘러보고 싶어가지고 네, 제가 집에 가다 말고 돌아섰어요. 이렇게 나무도 있고요. 어, 석연아. 석연아 금인가? 와, 이렇게 마당에 하나씩 이렇게 연출해놔도 이쁜데요. 네, 이분께서는 인테리어를 직접 하신대요. 인테리어 하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이 집 사셔가지고 이 집 사고도 직접 인테리어를 하실 정도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렇게 이쁩니다. 네, 마당에는 잔디가 있고요. 석부작도 있어요. 석부작. 아, 석부작. 와, 예쁘다. 염자가 여기도 있네요. 호빗입니다. 호빗 염자. 염자를 참 많이 들여놓으셨어요. 아우, 부럽다. 네. 이렇게 석부작을 많이 해놓으셨거든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석부작. 이렇게 여기는 이제 바이소를 해놓으셨고. 아우, 너무 좋다. 부처선이랑, 이게 뭐라고 했는데. 어머, 얘가 백봉국 아니에요? 백봉국? 이렇게 늘어뜨리게, 늘어지게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단지 위에 놓고. 여기도 있습니다. 염자가, 확실히 염자를 키워야겠어요, 여러분. 염자 키워주세요. 저도 염자 많이 키워야겠어요. 와, 너무 좋다. 너무 좋아. 구석구석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여기는, 자녀분이나 손자, 손녀들이 오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와, 너무 예쁘다. 이게 무슨 나무일까? 꽃 좀 보세요, 꽃. 제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여기는요, 어머, 장미. 좀 특이한 장미다. 벽꽃이고, 색감도 특이해요. 꽃잎도 좀 다른데요. 색감도 보세요. 이런 색감입니다. 와, 너무 이쁘다. 장미. 색감이, 왜, 우리가 흔히 보는 장미랑 많이 다르죠. 어머, 여기 개? 개집이 이렇게 커요? 와. 알았어. 갈게. 장미꽃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장점마다 다 꽃몽을 다 맺혔어요. 너무 예쁘죠? 와, 세상에. 이런 장미 저 처음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색감 대가 특이하고 예뻐요. 어머, 이런 꽃 다 있네. 네. 여기 와서 이렇게 예쁜 장미를 또 봅니다. 네, 제가 집 안으로 좀 들어갈 거예요.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마당이 있으면 이 잔디 이제 그 정리하는 게 힘들잖아요. 하나도 힘들지가 않으시대요. 여기 보시면 베란다 이것도 확장을 하신 거래. 직접 확장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운동기구도 있고 이렇게 앉아서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 근데 되게 예쁘게 꾸며놓고 하셨다는데 올해는 안 꾸미셨대요.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막 예쁘게 잘 해놓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 상태로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막았어요.
베란다를 확장을 한 거죠. 확장. 네. 만드신 것 같아요. 이렇게 처마 밑을 달아가지고. 와, 앉아보고 싶다. 앉아서, 여기 앉아서 친구들하고 앉아서 막 커피 한잔 마시면서 수다 떠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아요. 친구분들이 오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신대요.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아, 이렇게 꾸며놓고 살고 싶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남의 집 구경하는 것도 왜 재미잖아요. 집안을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집 구경하는 거예요. 네, 이렇습니다. 여기 저 김치냉장고가 저 방이 또 따로 있어요. 이렇게 인테리어를 직접 하시고 가구가 너무 고급스러운 거예요. 가구도 고급스럽고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에. 저는 이러고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여기도 한번 앉아보고 싶다. 슈퍼도 너무 좋아. 여기가 여기 안방인 것 같아서 안 들어가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또 이거 컵에다 저는 처음에 들어보면서 못 봤는데 이게 이렇게 또 포인트가 되네요. 지금 남편분하고 두 분이 사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상에 이태리 건데 네. 이게 평풍 쪽에다 이태리 거 저 운복 거고 저게 네. 안방 살짝 한번 볼게요. 봐도 된다고 해서 갖고 여기 저 도자기 저게 180만원짜리 180만원짜리 도자기 네 땡겨 볼게요. 아이고 세상에 저도 이렇게 침대 옆에 이렇게 소파 놓고 싶었는데 네 주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방에 보면 네 제가 이거 보고 놀래가지고 이거 30년 되셨대요. 이거 30년 전에 사다 놓고 이거보다 더 많았다고 하시거든요. 너무 멋지죠. 우리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모르실 거예요. 장식장에 그릇 갖다 놓고 이렇게 취미로 하시는 분 정말 많았었거든요. 네. 이게 뉴질랜드에서 네. 직접 네. 이게 뉴질랜드 저기 상징이에요. 아~ 이게 직접 만드는 거예요. 아~ 수작업으로 다. 수작업으로? 뉴질랜드 가서 내가 사온 거야. 꽁무니 아~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 양반이 이거를 만드는 거야. 아, 작가. 거야, 작가 사인인 네, 거예요? 네, 네. 아. 뉴질랜드에서 내가 그걸 구입했어. 이런 거는 평생 갖고 있어도 변하지도 않고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멋있다. 이거는 진짜 장식용이다. 아, 어떻게 사용해? 사용 못할 것 같아요. 안 떼서 나벨도. 아, 30년 됐는데요? 네, 네. 와. 딸내미 시집갈 때 가져가라더니 안 가져가더라고. 아이고 어떻게 가져가 이거를? 몰랐지 몰랐지 좋은 건 줄. 아, 이렇게 취미도 참 많았어요. 옛날에 이렇게 그런 막 사 모으는 취미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주방에 보면 다 이런 장식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장식장들이 없지 않아요? 그죠? 판매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눈이 번쩍 들겠어요. 주방도요. 이렇게 저쪽에도 있어요. 이렇게 저 커피 마셨어요. 여기에도 이렇게 장식장이 있거든요. 이렇게 와 유리잔 너무 멋있다. 와 진짜 멋있다. 이거 와인잔인가? 와인잔. 아이고 내 얼굴. 이거 보세요. 저는 구경도 못하던 거 그냥 TV 드라마에서만 보던 거. 당나라 맥주잔이에요. 네. 아 그래요? 도자기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아~ 이게 이렇게 하면 네. 맥주잔이에요. 맥주잔. 아~ 강나라 맥주잔. 세상에 이런 것도 있었네. 다육이 구경만 할 줄 알았는데 이런 구경까지 하네요. 천장 좀 보세요. 천장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아 소파가 너무 마음에 든다. 아, 저 너무너무 이게 저기 제가 한 30년? 우리 딸내미가 지금 46이니까 걔 대학교 입학할 때 들어가서 샀으니 49 대학교 입학할 때 같이 가서 일산 가서 산 거거든. 근데도 짱짱한데요? 아, 어디 꺼진 것도 없네. 이거 250좀 했어요. 원래 소파가 이런 색깔했었는데 네. 이걸 250만 좀 가죽만 산 거예요. 아, 가죽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러네. 그 당시에 1300만 원을 준 거예요. 테이블하고 안방에 있는 테이블. 세상에 세상에. 이거
이거를 수입해 오는 거를 내가 이제 갔다가 아. 한 거지. 이거는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수입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거 다 수입이야. 이쁘다. 이런 거 다. 이거 다 수입이에요. 아. 근데 좀 며칠 있다 또 들어오지. 아. 이게. 이런 걸 판매를 하신다고 네. 이렇게. 이거 수입이야, 수입. 아. 일반적이가 아니야. 아이고야.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럼요. 이것도 많이 팔았어. 액자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수입 들어온 아이들 이렇게 우리는 잘 이 인테리어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혹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익산 뭐 강경이기도 하고 익산이기도 하잖아요. 경계니까 이곳에 와서 정말 좋은 거 많이 보고 정말 좋은 분 만나 뵙고 가거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